그냥 요소들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똑같이 하고 비하인드 스탑에서 하프 스핀을 넣어볼게요. 스킵 드랍 스루 돌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소들을 이렇게 조합할 때마다 동작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런 것들만 알고 있으면 시합에 나오는 모든 기술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칠 수 있고. 그 오늘 유소년 스킬 트레이닝이라고 돼 있는데 그 스킬 트레이닝보다는 저희 퀀텀의 교육법 그런 것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왔어요.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어떤 기술을 세분화하게 다 나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기술 요소들을 알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농구를 볼 때 어떤 선수가 이렇게 화려한 플레이로 해서 골 넣었어요. 근데 그 동작을 따라하고 싶으면은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요소들하고 이런 이름들을 알고 있으면은 그냥 아 여기서 리프트가 나오고 여기서 드랍스로 해가지고 스피드스탑에서 이렇게 넣었구나. 이게 딱 생각만 하고 나와서 그 외운 대로만 그대로 해도 그 동작이 따라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캐치력이 생긴다는 부분 그리고 그걸 또 응용할 수 있는 부분. 오른손 드립을 칠 때 안쪽에 있는 발이 인사이드 풋이에요. 같은 공 쪽에 있는 바깥쪽 발, 그 발이 아웃사이드 풋이고. 인풋, 아웃풋. 일단은 쉐임갓 할 줄 아시죠? 쉐임갓 할 줄 알아요? 여기서 아주. 자, 쉐임갓 같은 것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잘 헷갈려요. 박자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그냥 모르는 친구, 초등학생이 뭐 처음 하는 친구가 왔어요. 자, 인사이드 풋 나가고, 아웃사이드 풋하고 드리블하고 같이 때리면 되는 거예요. 정확해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때린 공을 대각선으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 투, 쓰리. 그러니까 용어들 알고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교육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 아니, 왜 안 돼? 스텝을 떼봐. 따라해봐. 왜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냥 용어로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랑 공하고 같이 때려. 그리고 대각선으로 가져와. 하면 끝인 거예요. 디그 스텝은 순간적으로 발을 땅에 심어서 순간적으로 짧게 때리면서 추진력을 얻는 스텝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레그스를 넣으면서 많이 나오죠. 레그스를 넣는 순간 이 뒷발로 그 자리에 심으면서 그 차는 거예요. 차는 오른발 보시면 이 차는 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약간 디테일한 거거든요. 이 디그 스텝이 안 나온 거예요. 뒷발이. 하나, 제 왼발만 봐보세요. 둘, 이 차는 발. 자, 두 번째로 드래그 스텝. 드래그 스텝은 이런 동작 많이 보셨죠? 요즘 친구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이게 이제 드래그 스텝인데 인사이드 풋을 축으로 심고 아웃사이드 풋으로 강하게 멈추는 스텝. 자, 이 스텝 자체를 드래그 스텝이라고 해요. 드리블은 상관없어요. 여기서 드리블이 펀치가 들어가든 들든 포켓으로 들든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 스텝 자체를 드래그 스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로 스텝은 이게 띄우는 스텝인데요. 발을 띄움으로써 상대방한테 위협을 주는 스텝이에요. 혼란을 주고 내가 뭐 할지 타이밍을 뺏고. 오른발에 드립을 땅 치고 왼발을 들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발을 들면서 그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뭐 하지? 어떤 타임에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 해놓고 만약에 드랍으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드랍 아세요? 드랍. 그렇죠. 발을 들고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렉스로 들어간다면 발을 들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발을 들면서 그냥 내려와도 이 그냥 발을 드는 동작 자체가 그냥 플로 스텝이에요. 아까 디그는 짧게 차가지고 추진력을 얻는 발이었잖아요. 그렇죠? 추진력. 자, 헤비 스텝은 이 스피드를 줄이는 스텝이에요. 강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킵 있잖아요. 한 발로 멈칫하는 스텝. 이 스텝하고 같이 동반이 많이 되거든요. 치고 가다가 다시 이 멈추는 거예요. 다시 치고 가다가 멈추는. 이 헤비 스텝이에요. 무겁게 멈추는 스텝. 치고 가다가 스킵으로 헤비하게 멈추고 땅 하고 드랍을 만들면 돼요. 항상 나갈 때는 드랍. 땅, 드랍. 그렇죠. 나이스. 네. 이게 헤비 스텝입니다. 자, 인버티드 드래그. 그러니까 앞에 인버티드가 붙으면은 다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아까 처음에 드래그 스텝이 뭐였죠? 드래그 스텝? 네, 잘 기억 안 나겠지만 멈추는 거. 아니. 그렇죠. 이 발이 반대가 나오면 돼요.
공의 반대. 그렇죠. 인사이드 풋이 나오면 드래그 스텝이에요.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로드 풋은 중심이, 내 몸의 중심이 실린 발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앞에 발이 로드 풋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뒤에 발이 로드 풋이고, 이 로드 풋 개념,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 야, 너 지금 로드 풋이 어디 있어? 로드 풋을 뒤에 놔. 이런 동작이 중요한, 가능한 거예요. 로드 스텝은 로드 풋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 스텝이에요. 푸시 크로스라고, 그 푸시 크로스라는 동작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드랍을 잡잖아요. 로드 풋이 앞에 있잖아요. 여기서 방향을 바꾸면 이게 로드 스텝이에요. 드랍에, 아까 인버티드는 반대라고 했잖아요. 인버티드 드랍은 뭘까요? 인버티드 드랍. 발이 반대로 나와야지. 예. 네. 인버티드 드랍은 로드 풋이 뒤에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푸시 크로스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양쪽으로. 밑에 리셋 스텝은 로드 풋을 끌고 오는 발이에요. 다시 들어오는 발. 스텝이는 뒤에 있는 발을, 뒤에 있는 발이 들어오는 발이고, 앞으로 들어오는 발이고, 그 리셋 스텝은 앞에 있는 발을 끌고 들어오는 발이에요. 리셋 터치 스텝. 리셋 터치 스텝은 플롯 드리블이라고, 그 공을 이렇게 띄우는 동작, 약간 텀을 만든다고 하죠. 그 텀을 만드는 드리블이 이제 플롯 드리블인데, 발을 끌고 들어오는데, 그 플롯 드리블하고 같이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지테이션 같은 거 할 때 많이 좀. 약간 끌고 들어오고 나가고 약간 이 텀을 만드는, 리셋을 하면서 텀을 만드는 동작이 리셋 터치 스텝인데, 리셋 터치 스텝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공을 오른발에 땅 때리고 같이 끌고 들어오면서 텀을 만드는 거예요. 텀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임팩트에 들어가는 거죠. 최대한 끌고 있다가. 슬라이드 스텝은 말 그대로 그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뭐 들어갔다 나올 때 많이 나오죠. 나올 때 사이드 스텝. 스텝백 있잖아요. 제임스 하든이나 슬라이드 스텝, 스텝백 하면은 슛. 슛. 슬라이드 스텝이에요, 다. 먼저서 이 발로 밀면 이쪽이고, 이 발로 밀면 이쪽이고. 상황에 따라서 양쪽 다. 수비가 어느 쪽에서 막고 있냐에 따라서. 토 리플레이스먼트는 뒤쪽으로 오면서 다시 발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어떤 멈춤 기술과 같이 동반되거든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슛을 쏠 수도 있는 거고. 비하인드 스탑을 하면서 토 리플레이스먼트 한 번만 해주세요. 뒤로 다다다다다다, 그렇죠. 공을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발을 더 다다다다다 때려야 돼요. 다다다다다다 해서 재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데 상대방이 떨어져 있으면은 슛으로 가면 되고, 붙으면은 드랍으로 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토슬라이스는 마찬가지로 옆으로 드랍, 슛. 이 발이 빠를 수 있어야 돼요. 그 요소들을 좀 이렇게 조합시켜가지고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한 발로 디넨스 스킵이라고 했잖아요. 그 띄우는 게 리프트거든요. 리프트를 띄워서 드랍을 만들게요. 자, 이게 스킵 리프트예요. 스킵 리프트. 자, 그리고 드랍 스루라는 동작이 있어요. 드랍 스루. 드랍 스루는 드랍했을 때 앞발이 붙잖아요. 이 앞발이 절대 떼지면 안 돼요. 앞발은 붙여놓고 뒷발만 반대 방향으로 나옵니다. 이 동작 자체를 드랍 스루라고 해요. 그다음에 그 스루로 핸드 익스체인지 한번 더 할게요. 풋 리셋, 그리고 푸시 크로스, 그리고 비하인드 스탑 해서 아까 슬라이드 스텝으로 스텝백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천천히 스킵, 드랍, 스루 익스체인지, 풋 리셋, 푸시 크로스, 비하인드 스탑, 스텝백까지. 그냥 요소들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똑같이 하고 비하인드 스탑에서 하프 스핀을 넣어볼게요. 스킵 드랍 스루 돌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소들을 이렇게 조합할 때마다 동작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런 것들만 알고 있으면 시합에 나오는 모든 기술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칠 수 있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하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용어 자체를 알고 외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퀀텀은 이런 요소들을 나누고, 그 요소들 반복 훈련을 하고, 그리고 용어들 굉장히 중요시하고,
공부시키고, 예,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